예, 우리 오늘 말씀 같이 보면서 좀 얘기 나누고요. 예. 오늘 80쪽 세운성서여행 69본문 할 차례인데요. 성서본문 출애굽기 3장 7절 15절 세운성서여행 책 80쪽 출애굽기 3장 7절로 15절 예. 예, 금요일날 했던 그 본문 예, 68본문 그 다음 이어서 바로 나오는 본문인데요. 성서본문 출애굽기 3장 7절로 15절까지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죠. 출애굽기 3장 7절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이집트 사람의 손아귀에서 그들을 구하여 이 땅으로부터 저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블릿 사람과 휘 사람과 여부 사람 산 곳으로 데려가려고 한다. 지금도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는 소리가 나에게 들린다.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학대하는 것도 보인다. 이제 나는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하겠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겠습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셨다. 내가 너와 함께하게 있겠다. 내가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다음에 너희가 이 산 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냈다는 징표가 될 것이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고 말하면 그들이 저에게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을 터인데 제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나는 곧 나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나라고 하는 분이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고 하여라. 하나님이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여라. 이것이 영원한 나의 이름이며 이것이 바로 너희가 대대로 기억할 나의 이름이다. 아멘. 아마 지금 우리나라에 가장 필요하신 말씀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또 어떻게 보면 이 모세가 우리들에게 많아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고통받는 것, 또 억압 때문에 괴로운 것, 이런 세계에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시고 또 가만히 있지 않으시고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들을 구해 주시는 분이 단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으로부터 저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옮겨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본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그걸 하나님이 직접 하지 않으시고 누가 그 일을 대신 감당해야 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인가? 그 사람이 바로 모세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세다라고.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간단한 원리가 여기 숨어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억압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내 자신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죠.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12절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바로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세는 알고 있습니다. 왜? 함께 지내봤거든요. 함께 있었어요. 또
바로 딸의 아들로서 그가 키워졌기 때문에 바로가 얼마나 엄청난 존재인지 하나님께 모세는 충분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같은 존재가 어떻게 그 바로에게 갈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그 자신, 그러니까 나와 바로는 천지 차이다, 나랑 바로는 비교할 수 없는 존재다 라고 하는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억압과 고통과 우리 안에 괴로움들을 불러왔죠. 압제를 가져왔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네 스스로 바로를 이겨낼 수 없다라고 하면 바로를 창조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하나님이란 존재가 왜 우리에게 필요하신가? 하나님은 왜 나타나 우리에게 지금 자신을 드러내시는가? 이 모세가 본인이 먼저 자기가 그 억압된 백성들을 구원하겠다라고 하지 않거든요. 성경에 보면 모든 예언자들이 보면 자기가 먼저 가서 내가 이 억압된 구조를 풀어야겠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이 먼저 보내셔요. 선지자들 대부분이라고 그렇습니다. 자기는 가만히 일하고 있고 뭐 자기 일을 하고 있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받게 되죠. 저는 제가 지금 여러분 아마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 사회에 어제도 보니까 뭐 청계광장에 3만 명이 모였다라고 합니다. 저는 참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가지 못하는, 제가 나서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이런 제가 고민되는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부조리, 이것을 당연히 싫죠. 당연히 거부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것이 나의 그 싫음, 나의 그 어떤 그,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뭐 여기 있는 분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 집사 한번 제가 아는 분은 박근혜 대통령 찍었던 사람이야. 네, 저는 안 찍었습니다. 제가 안 찍었고 저는 그 사람이 대통령 되기를 싫어했죠. 그러니까 단순히 싫어했고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이니까 또 그런 사람들이 지금 현재 우리 정권을 잡고 있으니까 내가 그 사람들을 몰아내고 싶다라는 마음이 당연히 드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피켓을 들고 그것 때문에 내가 소리를 지르고 한거를 하는 것들은 제가 일반 개인의 사람이라면 그럴 수 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지금 우리 안에 만약에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본인이 원하시는 세계가 이것이다라고 말씀하셔서 우리를 가라고 명령하시면 우리는 그때는 뭐 주저하지 않고 가야겠지만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서 가는가의 문제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억압된 구조와 지금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당연히 근데 그건 당연히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물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고통 중에 있었어요. 대한민국이 1980년도 아니 그 전에 일제식민지 아니 그 전에 양반과 상놈으로 나누어진 두 계급에 의해서 나누어져서 아니 그 전에 대한민국 역사에 이 정도의 고통과 아픔이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늘 있었죠. 설령 그들이, 자 여러분 보세요, 이들이 나중에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가나안 땅에 가면 또 이들이 이런 아픔이 없을까요? 있죠. 충분히 있습니다. 또 이들이 왕 만들어서 왕 밑에서 괴로움을 당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세를 보내셨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나는 곧 나다 라고 하는 그 나는 누구일까?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달라고 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은 과연 어디에 있고 그분은 과연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죠. 피켓 드는 거, 나가서 하는 거 하는 거, 이번에 뭐 연로하신 목사님들이 자기 회초리를 뭐 때리는 걸 퍼포먼스를 해냈다고 합니다. 다 좋습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건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전달받은 그것들을 우리가 하는가? 이거. 일반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면 물어야겠죠.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하시는지. 여러분 지금 뭐 금수원인가요? 거기에 구원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유병헌 씨를 지켜내기 위해서 지금 뭐 인간 스크럼을 짜고서 그렇게 항거하고 있어요. 자,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순교를 각오하고 필사의 각오를 하고서 그렇게 저를 항거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처럼 그들이 그런 생각으로일지라도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그런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명령하신 것이다 라고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면서 행동하듯이 과연 우리의 행동이 아니 그들이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과연 우리는 그렇게 행동하는가에 자성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금요일날 봤지만 타지 않는 떨기나무 우리가 그걸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결코 우리를 우리 자신을 태우지 않습니다. 우리를 있는 그대로 놓으시죠. 그리고 그 뒤에 불만 감싸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그 나무는 날아갈 수 있고 어디든 갈 수 있는 존재가 되죠. 자 모세라고는 한 개인 안에 지금 그 떨기나무를 그대로 지금 옮겨놓은 거죠. 이 다음 장에 그렇죠? 뭐냐? 모세는 떨기나무요. 그 뒤에 불은 하나님입니다. 자연 우리가 과연 그런 존재가 될 때 우리가 과연 모세에게 나아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 아니 바로게 나아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하나씩 준비 안 됐어. 네, 준비가 안 되면 네, 멈춰야죠. 만약 아까 여기 뭐 미역꽃이다라는 사람이 전혀 준비되지 않고 균형 감각이 없는데 균형이 되지 않는데 이걸 들고 나왔다라고 하면 우스꽝스럽게 되지 않는 것처럼 정말 우리에게 이 사회에 필요한 것들은 과연 무엇일까? 과연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은 무엇일까? 분명히 우리 안에 억압과 고통당하는 것들을 외면해서는 안 되는 것이 1차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왜 하나님은 430년이나 지난 이후에 모세를 통해서 그에게 갔을까? 왜? 왜 수많은 사람들이 억압과 고난 여러분 그 얘기도 보면 그 여러분 아시겠죠? 600만이 아우슈비츠에서 고통을 당할 때 게토라고 하는 유대인의 어떤 제한구역에서 고통을 당할 때 왜 하나님은 침묵하셨는가? 이런 얘기도 같은 얘기겠죠. 자, 과연 가나안 땅에 그들이 들어갔을 때 더 이상의 억압과 압제와 고난이 없었을까? 여러분, 대통령이 바뀌면 없을까요? 이제 이런 고통과 말도 안 되는 일이 없어질까요? 과연 우리가 정말로 이 말씀, 그러니까 성경에서 제시하는 해법이 무엇일까?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이렇게 뭐 자주는 아니지만 못해도 일주일에 한 꼭지는 넘겼는데 한 달가량 제가 글을 못 쓴 것 같아요. 왜? 뭐 쓸 글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글이 하나도 없어요. 네. 침묵하시는 것 한 줄도. 그래서 제가 거의 한 달가량 글을 올리지 못했는데 비겁한 것 같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생각을 제가 어찌할 수 없고 글 하나 올리는 것조차도 그렇게 쉽지 않은 우리 삶에 있어서 뭐 제 머리로 짜내어서 하면 할 수 있겠지만 뭐 그런 글들은 싫고 오늘 우리가 정말로 우리 삶에 필요한 우리가 개인적으로 내 마음에 그냥 균형되어지고 아까 얘기했던 어떤 그런 소중한 어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정말 제가 우리가 과연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의 삶, 하나님과 호흡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인가?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 시간. 왜냐? 우리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존재다라고 하면 그럴 수 있죠.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대로 하려고 하고 그분들의 뜻들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정체성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하나님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이 백성을 먼저 이집트에서 꺼낸 다음에 너희가 이 산 위에서 예배하게 될 때 예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모세도 그런 얘기를 하죠. 너희가 왜 여기를 나가려고 하느냐라고 할 때 우리는 우리가 준비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나가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예배가 뭘까요? 자신을 완전히 내어놓는 거죠. 자신의 뜻이 온전히 사라지는 것이죠. 어느 때 인간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어느 때 인간이 자신의 뜻을 완전히 내어놓을 수 있을까요? 억압과 압제와 고난이 사라졌을 때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옮기시죠. 자, 우리 안에 불평등과 우리 안에 고난과 압제와 억압들은 반드시 사라져야 할 것들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것들을 과연 누가 그것들을 사라지게 누가 그들을 끊는 그 상황을 그 고난과 압제된 상황들을 아니 그것이 암이든 뭐든 간에 그것을 누가 끄집어낼 수 있겠는가?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세만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만이 뭐가 없느냐? 자신의 예고가 없겠죠. 자신의 생각이 없겠죠. 오로지 하나님의 뜻대로만 하려고 하는 그 순수함이, 그 거룩함이 저는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나라를 고치고 우리를 해방시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우리 안에 그 우리나라 참스승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보면 한 말씀 할 것 같아요. 이 나라에 대해서. 근데 저는 한 말씀 하는 걸 아직도 못 들어봤습니다. 이 세월호 아주 분명한 이 시국임에도 불구하고 참 스승이라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침묵하는 것들을 봅니다. 우리 뭐 알지 우리 교회 이현주 목사님 오셨지만 아직까지 이현주 목사님이 한 말씀 하는 걸 제가 못 들어봤어요. 왜 그럴까? 모르겠습니다. 이유가 있다면 바로 이런 거였죠. 자, 내 주장을 내가 마음대로 얘기하는 사람들의 얘기 너무나 많이 있어요. 네, 저는 그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면 상식적이고 아주 합당하다고 우리가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이 나라를 고치고 이 이집트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건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따라간다라는 것도 아주 어렵죠. 이게 저희 오늘 우리에게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잠시 좀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지 아니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실지 우리가 봐야죠. 기다려야 되고 지켜야 될 거라고 지켜봐야 될 거라고 예. 우리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마음 모으기. 네. 우리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나라의 수많은 사람들, 네. 우리 마음을 모을 때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 안에 있든 우리 밖에 있든 고통과 억압 가운데 있는 것들 결코 우리가 그런 가운데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그것을 누가 이끌어낼 것인가 이거죠. 그가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이끌어낼 그것을 예, 그 속에서 우리를 끄집어낼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과연 모세인가 아니면 예, 또 다른 어떤 다른 사람인가 이게 중요하죠. 저는 성경이 보면 모세라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같이 보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보면 말도 잘 못했다라고 돼 있거든요. 보면 사회는 말을 잘해야지 사실은 있어 보이는데 그러니까 말도 잘 못하죠. 사람 앞에 나서는 것도 잘 못하죠. 거의 뭐 리더로는 사실은 꽝인 사람이 모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겠죠.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내가 고통 중에 우리 집사님이 지금 암 중에 있는데 어떻게 거기서 회복될 수 있을까? 내 생각들과 내려놓고 또 이 나라가 커다란 암덩어리에 쌓여 있다면 어떻게 그것들을 벗어나서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곳에 갈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거에 대한 답을 우리가 하나님께 듣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자, 같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우리 삶에 같이 마음 모아서 우리 지금 잠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요. 함께 이 나라와 민족과 특별히 우리 5.18 또 세월호 세월호 이전에도 수없이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들 또 지금 현재 우리 고통 중에 있는 집사님 위한 여러분들 같이 우리 마음을 모았어요. 마음 모은다라는 건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요 지금 요 균형을 잡는데 온 정신과 집중 마음을 다 모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오직 먼저 우리 집사님의 암과 어떻게 보면 싸우는 뭐 외형은 싸우는 거지만 암을 잘 떠나보낼 수 있도록 같이 길을 모아주시고요. 또 이 나라의 암적인 어떤 그런 존재들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정말 자유롭고 평화로운 어떤 하나님의 세계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같이 우리 잠시 마음을 모아보겠습니다.